다시 만나는군요, 인간. 그 인간 여자의 힘이 복주하는 걸 막으러 온 거겠지요.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의 힘은 이제부터 우리가 걷어갈 거니까요. 이미 그러기 위해 수많은 동포들이 그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너, 베로니카 씨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불러들이는 창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당신들도 지금쯤이면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희생해서 베로니카라는 인간 여자로부터 위상력을 흡수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불러들이는 창에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동포들이 이 세계로 넘어올 수 있겠죠. 물론 이 일을 위해서는 많은 숫자의 우리가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개체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의 의지는 존속됩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의지가 말입니다. 말은 잘하는군.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싸움을 격화시키는 것에 불과해. 그럼 너희에겐 평화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어.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들은 반드시 우릴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당신을 처단하겠습니다. 다른 동포들이 베로니카의 힘을 흡수하는 동안에 가볼까? 자, 가보세요. 이겨게! 때면 와봐. 이토록 막강한 힘이라니. 저와 당신이 교전을 하는 동안 동포들이 베로니카의 힘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우리가 달려들었음에도 힘의 전부를 빼앗지 못했습니다. 실로 대단하군요. 하지만 이것으로 불러들이는 창은 다시 동포들을 불러올 겁니다. 그들에게 뒷일을 맡기도록 하죠. 모든 것은 평화를 위해. 우와! 승리 후의 한 잔은 늘 최고죠.